좋아졌어요? 사람 살기가? 굉장히 좋아질 거예요. 2030년 되면. 이제 거기에서 굉장한 도시도 발생하고, 감옥 안에, 그 다음에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살면서, 그러면서 직업도, 지금 현재도 직장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제 지금 현재도 배우자를 잠깐 면회를 뭐 하루 뭐 시켜주기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감옥에서 그냥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 개발을 이제 해놨어요. 심지어는 부부생활까지도 할 수 있도록 잘 아름답게 꾸며진 감옥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출소를 해야 될 날이 이제 다 다가왔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계속 살고 싶어요? 아니면은 나오고 싶어요? 살고 싶다. 살고 싶을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어요. 계속 살고 싶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는 뭐가 정상이죠? 나와야 정상인데 거기가 여러 가지 이제 재밌고 즐길 것이 많다 보니까 적응이 되어서 거기에 살고 그렇게 싶어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감옥에서 계속 살 건지 아니면은 나가기를 원하는지를 그쪽에서 이제 권한을 그 사람에게 출소 일주일 전에 준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중에서 계속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라고 하는 거예요. 지구라는 그 감옥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래 살다 보니까 정이 들어가지고 거기에서 계속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구에서 아란이 된다는 것은 지구라는 혹성 대탈출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탈출하려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아. 그 무엇되냐면은 본래 내가 왔던 자리에 대해서 감옥에 오기 전의 상태에 대해서 잊어버린 거야. 그래서 그 무지 때문에 이제 나오지 않으려. 그래서 감옥에서 벗어나려면 그다음에 그 자유가 없는 감옥이라고 하는 것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느껴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서 가져다 주는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조작된 즐거움이고 참된 자유로운 즐거움이 아니라는 것을 자각을 했을 때 나가려고 하는 서원을 세워요. 자, 그것이 정경과 정사예요. 자, 그래서 나가려고 한다면 그러면은 어떤 행위를 해야만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태국에 여행을 가려고 계획을 했다라고 한다면 태국에 여행을 하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필요한 조건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 돈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숙소를 예약해야 돼요. 세 번째, 뭐가 있어야 돼요? 시간. 시간이 있어야 되지. 그래서 시간과 숙소와 돈, 이것을 갖추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원하면 태국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돈이 없어. 돈이 없으면 뭘 해야 돼요? 돈을 벌어야 되죠. 행위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디를 가기를 원한다면은 거기에 그 맞는 행위를 해야 돼요. 말로써, 그 다음에 몸으로써, 그 다음에 직업으로써 행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예요? 해탈이잖아요. 이게 해탈을 하기 위해서는 행위가 크게 두 가지로 벌어질 수 있어요. 하나는 선한 행위가 있고 두 번째로는 악한 행위가 있어요. 악한 행위를 하면 어떻게 되죠? 그 과부를 받아서 윤회를 하게 되죠. 자, 그래서 대탈출을 못해요. 선한 행위를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 해탈을 하는 데 있어서 선한 행위가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아니면은 선한 행위 때문에 이 사바 세계에서 그 과부반이라고 해탈하는 데 장애가 될 수도 있죠.
자, 그러면 어떤 선한 행위가 해탈하는 데 도움이 되고 어떤 선한 행위가 해탈하는 데 해로울까요? 수월스님. 지혜를 깎는 행위가 해탈에 도움이 되고 목을 깎는 행위가 아니 됩니다. 다 납득이 됐어요? 약간 뭐라고 할까? 개념적이라서 뭐가 확 와닿지는 않아. 아주 틀린 건 아닌데 조금만 그냥 확 펼쳐가지고 직설적으로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누가 도와줄 수 있어요? 어떤 선한 행위가 윤회를 하게 하고 어떤 선한 행위가 윤회로부터 벗어나게 할 수 있을까요? 뭐 이제 단어를 이렇게 쓸 수 있어. 유루의 선한 행위는 윤회를 하게 하고 무루의 선한 행위는 해탈을 하게 한다. 자, 그러면은 선한 행위 중에서 유루는 무엇이고 무루는 무엇인가? 자, 그거를 이제 이건 교리적인 얘기죠. 자, 이거를 누가 정의를 내렸어요? 유루와 무루의 차이점은 뭐예요? 행위를 까르마라고 하죠. 이 까르마가 까마, 욕망을 갖추고 있으면 욕망으로 행위를 하면 혹은 과보를 바라고 그리고 행위를 하면 그건 윤회 쪽으로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니스 까마, 그 다음에 욕망을 버리는 행위, 그 다음에 과보를 바라지 않는 행위를 하면 욕망을 버리거나 과보를 바라지 않는 행위, 업을 지으면 그러면은 해탈 쪽으로 간다.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하죠? 그래서 과보를 바라지 않거나 욕망을 버리고 행위를 하게 되면 그러면은 바로 해탈 쪽으로 가고, 그래서 선한 행위가 해탈하는 데 꼭 도움이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선한 행위는 오히려 윤회를 더하게 만들고 어떤 선한 행위는 바로 해탈을 하게 한다. 자, 그러면 구체화시켜서 어떤 선한 행위가 그것이 바로 과보를 바라지 않는 것이고 욕망을 버리는 것이고 윤회로 가게 하는 것일까요? 쉬워요. 정견과 짝하는 생각을 하는 행위는 그것은 해탈 쪽으로 이끌고 사견과 짝하여서 일어나는 행위는 윤회 쪽으로 이끈다. 자, 그걸 이제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이 세상에 아름다운 것이 있고 이 세상에 즐길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있고 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견해를 가지면서 선한 행위를 하면 그러면 윤회를 하게 되고 이 세상에 그러한 네 가지가 없다라는 것을 알고 선한 행위를 하면 그것은 해탈하는 데 도움이 되게 한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단계에 여러분들이 행위를 할 때, 일상생활에서 행위를 할 때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말을 하고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몸으로 여러 가지 행위를 하고 직업을 가질 때도 무엇과 관련된 정견과 정사와
납작한 행위를 했을 때는 해탈적으로, 그 다음에 선한 생각과 착하는 행위를 하면은 삼선도 천상의 세계로, 악한 생각과 착한 생각을 했으면 그러면은 사막도로. 자, 그래서 어떤 생각과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행위를 했는가에 따라서 네 가지로 벌어져요. 하나는 윤회를 초월하는 쪽으로, 두 번째로 윤회를 하는 쪽으로, 윤회를 하는데 삼선도로 윤회를 하는가 사막도로 윤회를 하는가가 정견과 그 다음에 정사의 유무에 달려있다. 그래서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견해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이제 그렇게 중요하는 거예요. 자, 거기에서 이제 행위 가운데에서, 그 다음에 행위 가운데에서 정어, 정업, 정명, 거기까지 이제 이렇게 나가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가 있죠? 정정진, 정념, 정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정진을 우리는 이제 조금 자세하게 하면, 윤회하게 하고 다음 세상에 태어나게 하는 어떠한 행위를 내가 하고 있다면 그것을 지금 현재 스톱해버리고, 그 다음에 아직까지 해탈나게 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어떤 법들이 있다면 그것을 닦아나가고, 그 다음에 윤회하고 해탈하게 하는 어떤 그러한 법을 일으킬 여지가 있다면 일으키지 않도록 방어를 하고, 그 다음에 항상 선한 생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거를 네 가지 정근이라고 그렇게 해요. 그 사정근이라고 하는데, 이 사정근이라고 하는 것이 팔정도 가운데 어디에 들어가죠? 정정진에 들어가죠. 자, 그래서 우리는 37조도풍 가운데서 오근과 오력을 보았고, 그 다음에 사정근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보았어요. 자, 그것을 여기에서 한번 칠각지에서 한번 보자면, 자,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경국선이 한번 읽어보세요. 무려 네 가지 바른 노력이다. 그러면 무엇이 네 가지 바른 노력인가? 경은 이렇게 말한다. 비구들이여, 네 가지 바른 노력이 있다. 무엇이 넷인가? 비구들이여, 비구는 첫째,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악하고 해로운 법들을 일어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열의를 생기게 하고 정진하고 힘을 내고 마음을 다잡고 애를 쓴다. 둘째, 이미 일어난 사악하고 해로운 법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정진하고 힘을 내고 마음을 다잡고 애를 쓴다. 셋째, 아직 일어나지 않은 유익한 법들을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열의를 생기게 하고 정진하고 힘을 내고 마음을 다잡고 애를 쓴다. 넷째, 이미 일어난 유익한 법들을 지속시키고 사라지지 않게 하고 증장시키고 충만하게 하고 바꿔서 성취하기 위해서 열의를 생기게 하고 정진하고 힘을 내고 마음을 다잡고 애를 쓴다. 자, 그래서 요 네 가지인데, 요 네 가지를 뭐라고 이름하는가 한번 보세요. 그래서 발생하지 않은 불선법을 일어나게 하지 않은 것을 감각기관의 죄어라고 하고 류리근이라고 그렇게 해요. 그 다음에 이미 발생한 불선법들은 무엇이냐면 탐진, 도고, 혼침, 의심인데, 요거를 없애는 것을, 그것을 단근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발생하지 않은 선법을 일어나게 하는 것을 칠각지로 그렇게 보고 있고,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나? 수근이라고 그렇게 해요.
그리고 발생한 선법을 유지하는 것을 수호근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부정관이라고 한다. 그래서 사정근에 네 가지 이름이 있어요. 어떻게 네 가지가 되죠? 유리근, 단근, 수근, 수호근으로 네 가지가 있고 유리근은 감각기관을 제어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단근이라고 하는 것은 오장을 제거하는 거예요. 주로 오장을 무엇으로 제거하죠? 삿띠로서 오장을 제거하게 되죠. 혹은 두 가지가 있어요. 오정신관을 통해서 오장을 제거하는, 그러니까 사마타를 수행하는 사람은 오정신관을 통해서 오장을 제거하고 이파사나 하는 사람들은 그 오장에 대해서 사띠빠타나를 해서 제거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그리고 이 발생하지 않은 선법을 일어나게 하는 것을 수근 그리고 칠각지를 통해서, 그 다음에 선법을 유지하는 것은 부정관을 통해서. 왜 부정관을 하는 것이 선법을 유지하는 걸까요? 왜냐하면은 악법으로 나가는 것이 이 세상에 뭔가 즐기고 아름다울 만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소스가 연료가 계속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관을 하면은 더 이상 악한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선법이 계속 유지가 된다는, 그렇게 해서 수호군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것을 뭐라고 하는가? 요것을 바로 이 정정진이다라고 하고, 정정진에는 네 가지가 있다. 자, 그러면 37조도품 가운데에서 우리가 오근과 오력은 얘기했고, 그 다음에 사정근에 대해서 우리는 얘기가 됐어요. 그죠? 그래서 이 사정근이 뭐 하는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 팔정도를 닦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계속 한번 읽어보세요. 오력은 또한 두 종류이다. 첫째 육체적 에너지, 둘째 정신적 에너지. 사라타 빠까 시니에 따르면 육체적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미아를 거르며 수행하는 이에게 생기는 노력이다. 정신적 에너지는 다음과 같이 결심하는 자의 노력으로 정리된다. 나는 내 마음이 집착하지 않고 번뇌로부터 자유로워질 때까지 이 가부좌를 풀지 않을 것이다. 자, 그래서 두 가지의 에너지가 있는데 육체적 에너지와 정신적인 에너지인데, 육체적 에너지라고 하는 것을, 자, 이것을 에너지라고 그렇게 했는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원전을 알게 되면 위리야라고 돼 있어요. 이 위리야는 어디서 왔느냐면은 위르에서 왔어요. 위르라고 하는 것은 세멘, 정자를 얘기해요. 다시 말해서 파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파워를 우리 불교에서는 어디에서 온다고 봤냐면은 걷는 데서 온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걷는 것도 그냥 걷는 게 아니에요. 경행을 하는 데서. 근데 여러분들 지금 한 서너 번에 걸쳐서 경행을 수행을 했잖아요. 앉아 있다가 힘이 쭉 빠졌을 때 경행을 하고 난 다음에 몸에 뭐가 생겨요? 몸에 뭐가 생겨요? 경행을 하고 나면 정신이 맑아지고 몸에 활력이 생기잖아요. 자, 그래서 이 다른 운동을 하지 않는 출가자들에게 있어서, 특히 남방에 있어서 이 경행을 함으로써 좌선에 삼매에 들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남방에서는 경행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경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은 부처님 당시의 성자가 누구죠? 아난다.
안 앉아준 자가 경행하고 나서 발이 너무 딱딱하고 피곤해가지고 누우려고 할 때 그때 정신이 은화처럼 맑아요. 경행을 하게 되면은 집중을 하게 되면은 그 맑은 정신에 법이 그대로 다 보여가지고 바로 이제 아라한과를 얻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 고전 속에서는 경행을 통해서 신체적인 에너지를 그렇게 발생을 시켰고 그 다음에 정신적 에너지는 깨달음에 대한 어떤 그 원력을 통해서 정신적 에너지가 발생한다. 그래서 두 가지 에너지를 저기 하는 건데 계속 한번 읽어보세요. 위리아 삼보장가에서는 위리아 삼보장가는 그 일어남과 개화를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는 요소, 애쓰는 요소, 분발하는 요소를 향한 체계적인 주의를 요구한다. 이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노력을 일으키기 위한 또는 이미 일어난 노력을 대항하고 성취하기 위한 약물이다. 국가고사에 따르면 알람바, 아람바다뚜 노력의 초기 시도이다. 애쓰는 요소도 똑같지만 게으름을 펼쳐버림으로써 더 강하게 된다. 분발하는 요소 또한 같은 것을 말하지만 목표에 더 가깝게 갈수록 더 강해진다. 따라서 이들 세 가지는 강도와 철저한 정도에 따라 구별하는 노력의 3단계를 나타낸다. 자, 노력을 그 노력각지라고 하는 그런 그 상태를 개발하는데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하나는 노력을 기울이는 요소, 애쓰는 요소, 분발하는 요소 세 가지를 했는데 노력을 기울이는 그 요소를 이제 어떻게 설명을 했느냐 하면은 요 노력을 기울이는 요소가 게으름을 떨칠수록 더 강해진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글을 읽고서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백그라운드가 뭐냐면 경행이라는 백그라운드와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백그라운드가 있어요. 그래서 경행을 하거나 아니면 좌선을 하면서 알아차림을 하려고 할 때 모든 일어나고 사라지는 대상을 알아차리려고 할 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설안스님. 모든 생멸하는 현상을 움직이는 현상을 알아차리려고 할 때 무슨 마음이 들어요? 실증, 게으른 마음이 생기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게으름이 그거예요. 그런 알아차림을 하려고 할 때 게으른 마음을 떨쳐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알아차림 사띠라고 하는 백그라운드를 알지 못하면 이걸 읽으면 이거 무슨 말인가 이해를 못할 거예요. 그 사띠를 계속해야만 된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 사띠를 하려고 할 때 번거로운 마음이 일어났을 때 그 번거로워하는 그 게으른 마음을 떨쳐버리고 계속 알아차림을 놓치지 않는 것이 바로 아람바 다뚜 그 노력을 기울이는 요소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계속. 그보다는 위와 삼보장가가 효과적으로 일어나기 위한 11가지 조건을 언급한다. 첫째, 이른 상태를 두려워하는 것을 공부하기. 자, 이른 상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알아차림을 계속하다가 알아차림을 놓쳐버린 것을 두려워해야 된다. 계속. 둘째, 노력에 따라 세간과 출세간의 구별도 없는 이로움을 보기. 내가 알아차림을 함을 통해서 그래서 세간적인 이익과 출세간적인 이익을 그것을 이제 그 억념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이제 여정의 과정을 다음과 같이 공부하기. 웃다, 빠질까 웃다, 위대한 제자들이 걸은 길을 내가 가야만 하며 게으른 자는 갈 수 없다. 자, 세 번째로는 부처와 그 다음에 아라한과 조사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그들의 법을 이어받으려면 이 알아차림을 그 게을러지는 마음을 내가 떨쳐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넷째, 베푸는 자들을 위해 큰 결실을 만듦으로써 탁발을 제공하는 자에게 공이 될 것. 내가 이렇게 알아차림을 충실히 하지 않으면 나에게 보시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좋은 과부, 복전이 될 수가 있는가라고 생각하면서 또 노력하려고 마음을 재우쳐야 되는 거예요. 다섯째, 스승의 위대함을 이렇게 공부하기. 나의 스승은 노력하는 이들을 칭찬한다.
그리고 우리에게 엄청난 도움이 되는 이 비교되어 없는 가르침은 다름 아니라 실천 속에서 공격받는다. 부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부처님의 제자인데 지금 부처님이 나를 보시면은 내가 이렇게 게으르게 있는 것을 보면은 과연 즐거워할까? 내가 노력하면 부처님께서 얼마나 내가 존경하는 스승께서 나를 얼마나 좋아하실까라고 생각하면서 또 노력을 하는 거예요. 여섯째, 유산의 훌륭함을 공부하기. 그래서 부처님의 유산을 내가 물려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그 자부심을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 일체 지각의 주의를 두고 자세를 바꾸고 바깥 공기를 자주 쐬어 뻣뻣함과 졸음을 삼가기. 이 게으름은 두 가지가 있어요. 육체적인 게으름과 정신적인 게으름이 있어요. 자, 육체적인 게으름은 졸음이고요. 정신적인 게으름은 뭐예요? 나태, 무기력, 그런 상태예요. 자, 그런 상태에 있을 때, 그런 이제 혼침과 나태가 있을 때는 무조건 빛을 가까이 해야 되고, 좀 밝게, 분위기를 밝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공기를 바꿔주는 거예요. 신선한 공기를. 왜냐하면 탁한 공기가 그렇게 만드는 수도 있어요. 탁한 공기가 혼침에 들어가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게으른 사람을 피하기. 게으른 사람과 같이 가면 자기도 게으르지기 쉬워요. 아홉, 노력하는 사람과 사귀기. 그래서 계속 정진을 같이 하는 사람하고 몇 시에 같이 정진하자라고 하면서 자기를 재우칠 수 있죠. 열, 바른 노력을 공부하기. 이렇게 해서 노력에 대한 모든 결심. 자,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유, 정말 너무 세세하기가 국민학생 일기장 쓰듯이 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노력하는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그거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얼마나 진지하게 알아차림을 놓치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상세한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전부 다 알아차림을 놓치지 않는 것으로 노력이 나와요. 자, 그래서 우리는 팔정도 가운데서 노력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알아차림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선정이 나와요. 자, 그런데 수행하는 사람들은 이 노력을 어디 뒤에 놓느냐? 삿뒤 뒤에다 놓아요. 왜냐하면 칠각지에 뭐가 나오죠? 칠각지에 정념이 1번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죠? 택법이 있고 세 번째가 뭐가 있죠? 그 다음에 노력각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수행하는 사람들은 노력을 정념에 대한 노력으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팔정도의 그 노력각지를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노력을 앞이다 갖다 붙이면 바른 행위와 바른 말을 하려고 꾸준히 노력하는 거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뒤에다 갖다 붙이면 알아차림을 놓치지 않으려고 꾸준히 노력하는 것. 그래서 이 주석서에는 이 정정지인을 두 가지로 해석하는 방법이 있다. 뭐라고요? 하나는 정어와 정업에 대한 노력, 두 번째로는 그 다음에 삿뒤에 대한 노력. 근데 뭐 양쪽으로 갖다 다 같이 공동으로 분배해도 노력은 관계없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다 노력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37 조도품 중에서 우리는 사정근이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뭐가 되죠? 그 다음에 염각지가 되는 거예요. 자, 염각지는 칠각지의 1번에도 있는 거예요. 자, 염각지가 무엇이 염각지인가? 치원스님 거기 있는가요? 염각지 한번 읽어보세요. 그 칠각지로 된 거에 나와요. 칠각지의 제일 앞에 부분.
그러나 반복된 도움으로 의미하는 아누사띠와 신실한 구원을 공급하는 파티사띠가 기억에 해당하는 빠니어입니다. 사띠와 기억은 가깝게 연결되어 있지만 사띠는 대개 빠라차림, 마인드풀러스로 번역된 그 특징은 마음의 끼어있음과 명료합니다. 담마상관이 담마상관이에는 떠올림, 마음의 다시 부름, 기억, 마음의 세기, 피상적이지 않음과 잊어버리지 않음으로 정의된다. 비수디마카 비수디마카에서 정의되었듯이 사피의 특성은 형립이다. 그것의 기능은 잊어버림을 없애는 것이며 그럴 땐 사피를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지금 여기에서 빨리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이것을 며칠 동안 그 영어로 된 걸 번역을 했는데 스님 보고 해라고 했으면 잘했을 거 그랬네. 이게 어디에서 내가 했냐면은 Encyclopedia of Buddhism, 그 불교 백과사전이라고 그 스리랑카에서 나오는 그게 이 초기 불교의 개념 정리가 아주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칠각지의 부분을 지금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지금 아직 내가 시간이 충분히 안 해가지고 이 원어들이 이렇게 그대로 남아 있는 게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자료를 가지게 되면 장점이 뭐냐면은 출처가 아주 자세하게 어원까지 해서 설명됐기 때문에 나중에 논문 쓰기에 굉장히 도움이 돼요. 이런 데서 나온 자료들은 각각 장단점이 있어요. 계속 읽어보세요. 사태의 가장 넓은 의미로 이것은 모든 이루어 과거의 마음과 깨끗한 과거의 마음과는 떨어질 수 없는 정신 요소 중에 하나이다. 이와 같이 사태는 37 깨달음의 요소 가운데 4번 나타납니다. 일단은 사태가 결코 흔들리거나 사라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태는 부다에게 있는 18가지 특별한 속성 중에 하나이다. 그것은 이끌리는 대상으로부터 감각의 방향을 돌리는 주된 수단인데 감각이란 원래 불안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방가 딱가 사띠 삼보 한가 사띠 삼보 장가가 삼보가 삼장가 다른 모든 고상가를 위한 바탕이 되는 특징을 지닌다고 말한다. 자,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띠가 모든 대상으로부터 한 가지에 집중을 하게 하는 요소이다. 자, 부처님의 가르침 가운데 그런 말이 있어요. 여기 다섯 가지 동물이 있어. 다섯 가지 동물을 큰 기둥에다가 메워놨어요. 하나는 원숭이고, 두 번째로는 호랑이, 세 번째로는 말, 네 번째로는 코끼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동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것을 메워놓게 되면 그러면은 서로가 나가려고 막 그냥 발버둥을 치죠. 개도 그렇고 원숭이도 그렇고. 그래서 막 나가려고 하다가 그러다가 언젠가 되면은 얘들이 잠잠해져요. 얼마나 걸릴까요? 잠잠해지는데 24시간이면 충족할 거예요. 24시간 동안 계속 나가려고 하다가 그래도 자기가 그 끈에서 벗어날 수 없을 때 잠잠해지고 이제는 그 끈 안에서 먹을 거 갖다 주면 먹고 그 다음에 이제 포기하는 삶을 살게 되죠. 사띠가 그런 역할을 해요. 우리의 마음에서 여러 가지의 감각기관으로 그 다음에 여러 가지의 생각들이 죽굴듯이 다섯 가지 동물처럼 일어날 때 이 사띠가 충분하면 그걸 다 끄집어 당겨가지고 내가 따라가지 않을 수가 있죠. 그래서 감각 기관에서 여러 가지 유혹이 발생할 때 혹은 나의 주의를 돌릴 때 그때 그것을 안정되게 하는 것이 바로 사띠의 기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읽어보세요. 개발의 방법. 삼유타 비카야의 고장가 삼유타와 비수티마카의 파타비타시나 이대사는 7가지 보장가를 개발하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이에 관련된 모든 경우에 유익하기 때문에 사티가 우선순위를 차지하며 다른 6가지 보장가는 특별한 경우에 개발된다고 한다. 따라서 마음이 위축되었을 때
담마비카야 담마비자야 미리야 삐띠 길을 기르고 개발해야 하는 반면에 나머지 셋은 마음에 들떠 있을 때 기르고 개발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일곱 가지 보장가 하면은 일곱 가지의 깨달음을 도와주는 법, 그래서 조도품이에요. 자, 그래서 일곱 가지의 뭐 칠각지라고 하죠. 그래서 칠각지에서 세 가지는 마음이 위축되어 있을 때, 세 가지는 마음이 산란할 때 각각 개발을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마음이 위축되었다는 말을 무기력하였을 때라고 가로를 열고 써주세요. 마음이 무기력해졌을 때는 이 택법각지와 노력각지와 그 다음에 삐띠 그런 희각지 이 세 가지를 더 집중을 해서 키워야만 되고요. 마음이 들떠 있을 때는 자, 일곱 가지 중에서 세 가지를 빼면 우리가 그 전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빠사디 경안각지와 사마디 삼매각지와 우백화 평경각지 그래서 5, 6, 7번은 마음이 들떠 있을 때 자, 칠판을 한번 보세요. 칠판을 보면은 2, 3, 4는 뭐 했을 때 마음이 위축 혹은 마음이 침잠되었을 때 마음이 침잠되었을 때 2, 3, 4번을 수행하고 그 다음에 마음이 들떠 있을 때는 5, 6, 7번을 그렇게 수행을 해야 된다라고 붓다고사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그건 청정도련에서 얘기하는 거죠. 자, 계속. 사티는 모든 경우에 유익하다. 따라서 사티는 위축된 마음을 측량하거나 들뜬 마음을 억제하는데 없었으면 안 되는 것이다. 이 보장가를 개발하기 위해 사티 삼보, 삼보장가, 사티야, 반마라고 하는 특정한 조건이 필요하다. 부타고사에 따르면 그것은 사티의 대상을 의미하며 깨달음의 37가지 요소와 9가지 출세한 법을 가리킵니다. 그것들을 향한 체계적인 주의가 사티를 일으키는 음식이라고 말합니다. 깨달음의 구성 요소로서 사티의 일어남으로 이끄는 다른 4가지 주된 조건들은 사티 삼파자나 사티 삼빠잤냐 사티를 지니지 않는 사람을 피하기 사티를 지닌 사람들과 사귀기 자, 그래서 사띠를 계속 유지하고 싶으면 네 가지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로 항상 사띠에 대해서 정념정지를 하고 두 번째로는 사띠를 하지 않은 사람을 피하고 사띠를 수행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고 네 번째 왜가 왜 사띠 수행을 해야 되는데 대해서 아주 깊이 생각을 해서 사띠를 꼭 해야 된다는 굳은 이제 결심, 발심이 이제 일어나야 되겠죠. 계속. 택법각지, 담마비카야 삼보장가, 비카야는 검토, 연구, 조사라는 뜻이다. 담마삼가지는 연구, 식별, 구별, 차별, 숙고, 분석으로 설명한다. 경에서 택법각지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고 있다. 피부들이여 유익하거나 새로운 것들, 나무라 할 때 없는 것과 나무라야 마땅한 것들, 받들어 행해야 하는 것들과 것과 받들어 행하지 말아야 하는 것들, 고상한 것과 천박한 것들이 있어 거기에 지혜롭게 마음에 착불이 하기를 많이 공부시하면 이것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법을 간택하는 깨달음의 구성 요소를 일어나도록 하고 이미 일어난 법을 간택하는 깨달음의 구성 요소를 늘리고 그 세계 만들고 수행을 성취하는 자연입니다. 자, 여기서 그러니까 택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유익하고 해로운 법, 그 다음에 실천해야 되고 실천하지 않아야 될 고상한 법과 천박한 법,
이제 이런 것들을 부별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해서 실천해 나가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지금 이와 같이 유익하고 해로운 법이라고 하는 것의 기준이 무엇인가 우리는 생각을 해야만 되겠죠. 계속 읽어보세요. 그러면 무엇이 불성법이고 무엇이 성법인가? 추석서들은 불성법을 1. 식불성업도 살생, 도둑질, 삿된음행, 만호, 기어, 양설, 악독, 삼욕, 악의, 삿된견해 등과 두 번째 다섯 가지 장애로 설명하고 있다. 한편 성법. 자, 여기에서 옆에 출처가 나왔어요. DA라고 했어요. D가니까야 아따깠다. 주석서 2권의 644. MA 마지막이니까야 아따깠다. 마지막이니까야 중부의 주석서 1 197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5장이 불선법이라고 했어요. 이제 이것은 MA 345로 그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한편 선법은 계속해 보세요. 한편 선법은 확신경 등과 수석서들에서 10선업도와 37고리문법 등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해법이란 해탈 열반의 방해가 되는 불선법들과 해탈 열반의 도움이 되는 선법들을 분별하는 것이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택법이라고 다르마 위짜야, 위짜야가 인베스티게이션, 연구, 조사하는 거예요. 법들에 대해서 내가 지금 현재 행하는 그런 법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여기에 좋은 법이 있고 여기 해로운 법이 있어요. 무엇이 좋은 법인가? 열반에 유익한 법. 그 다음에 무엇이 나쁜 법인가? 열반에 해로운 법. 무엇이 좋은 법인가? 그것은 사막도로, 삼선도로 이끄는 법. 무엇이 나쁜 법인가? 사막도로 이끄는 법. 그래서 앞에 있는 것은 출세간에 좋고 나쁜 법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것은 세간적 좋고 나쁜 법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좋고 나쁜 법의 구체적인 것은 무엇인가? 나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살도, 음망, 기어, 양설, 악구, 탐욕, 탐진치 등의 10불선어 플러스 다섯 가지 장애, 5장, 이것이 10불선업과 5장, 이것이 바로 불선법이고, 그 다음에 선법이라고 하는 것은 10선업과 그 다음에 37보리분법, 이것이 바로 선법이다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무엇이 불선법인지, 무엇이 선법인지가 분명하게 나온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그와 같은 법이, 다시 말해서 그와 같은 생각이, 어떤 생각이 살도음망이나 기어양설악구 탐진치에 관련되어지는 그런 짝하는 생각들이 나에게 일어났을 때 그러한 것은 불선법이라고 알고 그것은 놓아버리고 그것은 끊어버리고 그런 것이 일어날 수 있는 배경 조건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선법이라고 하는 것은 십선과 관련된 37보리분법과 관련된 그러한 생각이 일어나게 되면 이것은 선법이라고 보고 증장시키고, 이러한 십선업과 37보리분법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체에 자주자주 같이 가서 그런 것을 증장시켜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뭐라고 하는가? 택법각지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자, 우리가 시간 관계상 택법각지가 일어나도록 이끄는 7가지 예비 조건은 읽어보시고, 우리 아까 노력각지를 했었고, 그 다음에
삐띠 삼보장가라고 하는 부분 계속 읽어보세요. 희열, 희열각지. 삐띠 삼보장가. 삐띠는 기쁨, 즐거움, 희열. 가득 차서 넘침의 감정을 깃든 어금, 뿌리에서 발생되었다. 희열, 기쁨, 뿌듯함, 크게 기뻐함, 웃음, 유쾌, 더할 나위 없는 행복, 몹시 기뻐함, 마음이 고조됨으로 정의됐다. 추석사에서 삐띠는 종종 다섯 가지로 나타난다. 즉, 첫 번째, 조금의 관심이나 기쁨의 설렘, 살이 오싹하게 함. 두 번째, 번개처럼 번쩍이는 기쁨. 세 번째, 바닷가에 부서지는 파도 같은 기쁨의 물살이나 끌리는 흥미. 네 번째, 경험자가 호봉에 끌 정도의 화물함 또는 화물감 감정이나 도취. 다섯 번째, 압도적으로 퍼지는 기쁨이나 화물에 이르는 도취이다. 삐띠가 지는 이러한 다섯 가지 종류의 차이는 희열의 강도에 따라 다르다. 자, 그래서 삐띠는 크게 다섯 가지가 있다고 했죠. 살이 오싹할 정도의 그런 희열이 1번이고, 그 다음에 번개처럼 온몸을 꿰뚫고 지나가는 그런 기쁨이 두 번째고, 세 번째 바닷가에 가서 몸이 누워있을 때 이 파도가 온몸을 휩쓸고 지나가는 것 같으면 온몸에 그렇게 퍼지는 그런 기쁨, 그게 세 번째고, 네 번째로 내 몸이 공중으로 떠버릴 것 같은 그런 희열, 네 번째고, 다섯 번째로는 온 몸이 그 즐거움에 휩싸여가지고 한동안을 꼼짝도 하지 못하는 그런 이제 희열 다섯 가지가 이제 발생하는데, 이 희열이 무엇 때문에 발생하죠? 물론 여러분들은 매일같이 이러한 희열을 크고 작게 경험을 하고 있겠죠. 네, 그렇게 믿으면서. 자, 이런 희열이 무엇 때문에 발생하죠? 처음에 시작이 뭐예요? 삿띠를 하니까 발생하는 거예요. 삿띠를 하지 않는 사람에게 이게 발생이 되겠어요? 안 돼요. 삿띠를 해도 애매하게 삿띠를 하는 사람, 뭐 이것저것을 동시에 그냥 대충 이렇게 알아차리려고 하거나 그래도 이게 오잖아요. 명확하게 한 찰나에 한 대상을 알아차릴 때 이제 이런 것들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삐띠라고 하는 희열은 첫 번째 정확하게 그 대상을 알아차릴 때 그때 이제 오는데, 그거를 이제 삐띠라고 하는데, 자, 삿띠라고 했을 때 화두를 드는 것도 삿띠에 들을까요 안 될까요? 화두를 드는 것도 화두가 명확하게 들으면은 그러면은 바른 삿띠가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바른 알아차림, 화두에 대한 바른 알아차림이죠. 그러니까 애매하고 희미하게 알아차려 가지고는 안 되고, 명확하고 정확하게 알아차렸을 때 그때 이제 삐띠가, 이런 오종의 삐띠가 오게 되는데, 하루에 1분 정도 알아차림을 하고 안 하면은 되겠어요? 그래 가지고는 안 되죠. 자, 그래서 삿띠 수행을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이 삿띠의 그 방해가 되는 시박이나 오장을 전부 다 알아차리고 시박이나 오장을 따라가는 삶을 살지 않아야 돼요. 자, 그래서 그걸 택법각지라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 삿띠를 하고 그 다음에 일상생활 속에서 시박과 오장에 따라가지 않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를 하는 거죠? 노력각지를 하는 거예요. 노력을, 무엇을 노란? 삿띠가 24시간 동안 나를 떠나지 않도록, 무엇에 대한? 신수신법에 대한 삿띠가 계속해서 늘 놓치지 않으려고 했을 때, 이게 한 하루나 일주일 정도만 계속해서 24시간 놓지 않는 게 중요해요. 이거를 하루에 10분씩 해가지고 100년을 해도 이런 그 삐띠가 잘 오지 않아요. 한 일주일 동안을, 내리 24시간 동안을 계속 이 삿띠를 해서 알아차림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계속해서 이 알아차림이 되면은, 그러면은 정신과 몸의 상태가 아주 투명한 유리처럼 되면서 이런 삐띠가 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삐띠가 오게 하려면 선제 조건이 세 가지가 있는데, 삿띠, 그리고 두 번째
택벅깍지, 세 번째 위리아, 노력깍지를 계속해서 했기 때문에 이런 삐띠가 온다. 이것이 이제 네 번째 삐띠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나머지 설명도 여러분들이 읽어보도록 하고, 자, 삐띠가 발생할 수 있는 몇 가지를 청정도론에서 부타고사가 뭐라고 했냐면, 불법승, 계율, 보시, 천인에 관해서 이렇게 억념을 하게 되면은 삐띠가 올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해요. 자, 그래서 다섯 가지, 불, 법, 승, 계, 보시, 천인, 여섯 가지네. 이 여섯 가지에 대해서 그렇게 계속해서 억념을 하면. 자, 그러면은 이게 뭐가 비슷하냐면,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경전을 읽잖아요. 이 경전들이 거의 여섯 가지가 들어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 뭐 천수경을 해도 부처님 보살님 이름 나오죠. 그 다음에 부처님의 가르침 나오죠. 그 다음에 그 승가가 나오죠. 계를 지키는 거 나오죠. 보시하는 거 나오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신묘장구 대단원의 수많은 천신들이 부처님께 귀의한다라는 말이 나오죠. 이 여섯 가지가 다 골고루 섞어 놓는 것이 뭐 천수경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 그 외에 뭐 다른 경전들도 이런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경전을 읽으면 뭔가 마음에 기쁨이 생기는 것이 바로 그러한 원리에서 오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삐띠가 몇 번째가 됐죠? 삐띠가 네 번째가 됐어요. 다섯 번째가 뭐예요? 평온각지, 경안각지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계속 읽어보세요. 가라치다라는 법은 스랑파에서 파생된 가사지는 고요한 평안함, 휴식, 맑음을 의미한다. 고통이 완화되고 진정되어 고통에서 자유로운 상태, 헐일이나 불안함이 시원함으로 대체된 상태를 묘사되고 그 반대는 오염으로 보인다. 담마상가지에서는 고요함, 경정, 잠잠함, 안정, 평온으로 진행되어 있다. 고장가로서 파사디는 늘 두 가지를 말한다. 몸의 경안, 마음의 경안, 전자는 감각, 지각, 형성이라는 세 가지 다발의 경안을 말한다. 반면에 후자는 의식의 다발의 경안을 말한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빠사디 평온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 다음에 온다겠어요? 삐띠 다음에 온다겠어요. 자, 그래서 내가 예를 한번 든다면, 여러분들 목욕탕에 가면은 500원 넣으면, 요즘에 올랐나? 1000원 넣어야 되나? 넣으면은 마사지 기계 있잖아요. 그 마사지 기계를 좋은 것을 가지고 한 15분 정도 마사지를 탁 받고 나면 막 달달달달달달 떨리잖아요. 달달달달 떨리는데 마사지를 딱 받고 나면 몸이 어때요? 몸이 시원하고 편안하게 되죠. 그래서 삐띠라고 하는 것은 몸 안에 기운이 아주 강하게 돌아가는 그런 형태고, 몸에 기운이 강하게 돌아가면은 뭐가 돼요? 몸 안에 막혀 있는 것이 달달달달 뚫어지거나 아니면은 불순물이 있으면 그것이 떨려서 나오게 돼요. 그래서 그런 삐띠를 통해서 불순물이 떨어져 나가고 막힌 것이 떨어지거나 한다면 그 다음에는 몸과 마음이 아주 편안한 상태가 되어지는 것,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빠사디 삼보장가, 평온각, 경안각지, 평온이라고 보다도 경안각지라고 하는 게 맞아요. 뒤에 일곱 번의 평온이 있기 때문에 경안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자, 그래서 이 경안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까야 빠사디, 그 다음에 찌따 빠사디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원어를 잘 모르면 모르는데, 여기서 까야, 몸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은 수상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상행이 편안한 것을 몸의 경안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찌따 빠사디는, 여기에서도 찌따가 윈냐나로 되어 있죠. 내가 늘 윈냐나를 찌따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식이
이제 편안한 그런 마음이 편안한 상태를 적이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한번 보세요. 여기에 까야빠사디라고 했고 그 다음에 찌따빠사디라고 했죠. 그리고 까야를 수상행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찌따를 빠사디라고 하고 그러니까 요거를 까야빠사디는 뭐를 말하냐면은 심소를 얘기하고 찌따빠사디는 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심소와 심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전에 주석서에서는 그것을 심소를 까야라고 그렇게 썼다라는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심소와 심 양쪽이 빠사디 편안해지는 그런 이제 상태가 온다. 그게 뭐 다음에 온다고요? 그것이 삐띠 다음에 와요. 삐띠가 뭐 때문에 와요? 노력이 계속 지속되니까 오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노력을 계속해야 돼요? 그것은 바로 삿띠에 대한 노력을 계속하기 때문에 오는 현상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몸과 마음이 수상행식이 편안해진 상태에 왔어요. 자, 그러면 수상행식이 편안해지고 난 다음에 무엇이 발생하는가? 자, 그래서 앞에는 삐띠, 몸과 마음이 아주 즐거운 상태가 되었고 두 번째로는 수상행식이 가라앉은 편안한 그런 상태가 됐다. 그래서 삐띠는 몸하고 관련되어 있고 그 다음에 빠사디는 심과 심소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온이 다 즐겁고 편안해지게 되는 것을 이름해서 뭐라고 해요? 사마디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읽어보세요. 이 삼매. 요 뒤로 내려와야 돼. 삼매 잘 주다라는 삼과스 좌과스 따로부터 발생되었고 집중 집중되다 침착하다 다음에 이런 상태를 찾는다. 보통 안정 탄탄한 생각에 몰입된 경고와 모두 평안한 영혼 상태 분명 동료되지 않은 정신 과정 조용함으로 정의된다. 이들 유형은 모두 삼매를 특정짓는 침착성의 철저함과 강도를 뚜렷이 나타낸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읽어보시고 3 플러스 아 플러스 다해가 사마디의 어원이에요. 다해 루트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어원 어근이 다해예요. 다라는 두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어느 한 곳에 메어두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마디의 특징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마음이 어느 한쪽에 집중이 됐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해서 액각 같다라고 해요. 그래서 액각 하나에 같다 집중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사마디와 동일해요. 자, 여기에서 하나에 집중되는 상태가 이런 앞에 있는 칠각지를 거치지 않고 집중되는 상태와 앞에 있는 칠각지를 거치고 집중되는 상태가 달라요. 지금 이 앞에서 색수상행식 오온이 기쁘고 가라앉고 편안해진 상태에서 거기에서 마음이 집중되어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것은 청정한 마음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상태예요. 그냥 보통 사람들도 외도들도 수행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집중을 하거든요. 그런 집중하고 이 색수상행식이 편안하고 가라앉은 상태에서 마음이 둥근 달처럼 떠올라가지고 집중되어 있는 상태는 달라요. 그래서 마음이 홀로 고요하고 적정해진 그런 상태에 그래서 마음이 적정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 마음으로 대상을 보면 그래서 우백화가 발생해요. 우백화라고 하는 것을 평온이라고 그렇게 이제 무덤덤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는데 우빠 플러스 익시라고 하는 자, 그 뒤로 내려왔죠. 지금 우백화로 내려왔어요. 칠판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빠 플러스 익시라고 하는 두 단어의 합성이에요. 익시라고 하는 투시, 보다라는 뜻이에요. 우빠는 가라앉히다는 뜻이에요. 뭐를 가라앉히는가? 고락 희우를 가라앉히는 거예요. 그 가라앉히는 데에 이제 세 가지 종류의 가라앉힘을 얘기하고 있고
보는 것을 이제 얘기하는데, 자, 여기에서, 자, 치원스님, 요거, 우백화는 세 가지 주요 형태로 구별될 수 있다. 우백화는 세 가지 주요 형태로 구별될 수 있다. 첫 번째는 감각 또는 육체적 감수함의 우백화이다. 이 상태는 육체적 고통과 즐거움 사이의 중립적 감각으로 표현된다. 자, 그래서 이 까이까, 두카, 수카, 그래서 고락의 중도라고 하는 상태의 우백화가 첫 번째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두 번째는 인드리아 파베타, 파베타, 우베타로서 기쁨과 슬픔 사이의 중립적인 중간을 말한다. 다른 말로 하면 정신적 즐거움과 고통의 우베타이다. 자, 그래서 이거는 희우의 중립적인 상태를 말해요. 1번은 고와락의 중립적인 상태, 두 번째로는 희우. 고와락이라고 하는 것은 신체적이고 희우는 정신적이에요. 그래서 고락 희우를 떠났다고 경전에서는 얘기해요. 세 번째는? 세 번째는 보통 타트라마타나 타트라마차타타 마음의 균형 또는 정신적 균형을 말한다. 그것은 지적인 것인지 캐릭터인 것인지 아니면 순수 의식의 경험을 표현한다. 자, 이때 고락 희우가 마음을 떠나게 되면 마음이 둥근 달처럼 그렇게 보이게 되고, 둥근 달이 이제 호수에 비춰지는 것처럼 모든 사물을 비춰볼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우리 중국의 선사들은 적조라고 표현했는데 굉장히 잘 표현된 거예요. 고요할 적자에다가 비출조자가 되는 거예요. 언제 우페카, 언제 사선의 상태에서 그런 적조 혹은 적적하고 성성한 상태가 돼요. 적조와 적적성성의 상태가 되면은 단맛자꾸 법안이 생겨서 법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법안을 생겨서 사성제 12연 인연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대념처경에서 설명을 했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할 수 있는데, 사실은 남방에서도 4년을 매일같이 가르쳐줘도 아쉬움이 남는 게, 매일매일 4년을 배워도 깊이 있게 다 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한 학기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족한 것을 충족할 수 있도록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맛을 보여주는 식으로 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언제 이걸 전문적으로 하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전문반으로 이제 그 들어왔을 때 이 초기 혹은 설치의부 혹은 중간 혹은 유식 선종 하나를 딱 잡아가지고 그것만 이제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맛보기를 해주는 상태다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칠각지까지 하고 팔정도를 통해서 37조도폼을 이제 그 아웃라인을 그렇게 이제 해줬어요. 그래서 우리 학감 스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책 몇 권을 PDF 파일을 보내도록 할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그대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가 1부와 2부로 되어 있어요. 1부는 부처님의 생애에 대해 있고, 두 번째 2부는 업에 대한 설이에요. 사실은 초기 불교에서 중요한 것은 업설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 학기를 또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과제로 줄 거예요. 그 책의 2부에 나오는 업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에세이를 쓰는 거예요. 에세이를 쓰는데 A4 용지에 15페이지, 폰트는 12폰트로, 폰트 12로 해서 그 다음에 15페이지로 초기 불교에서 바라보는 업설이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은 그렇게 레포트를 쓰고 다음 학기에 그것을 가지고 토론이 이제 있을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주제 발표를 하게 될 거예요. 자, 그걸로 하든지 1번, 2번은 지금 팔정도와 37조도품과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팔정도와 37조도품, 제가 이 노트를 다 나눠줬으니까 그 노트를 이제 보면서 차근차근 한번 정리해가면서 팔정도와
그 다음에 37조도품에서 바라보는 삿디수행법이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들이 레포트를 쓰거나 이제 저기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되면 여러분들이 졸업 논문에서 연구반까지 갈 수가 있고, 심지어는 이제 뭐라고 할까, 교육원에다 제출할 수 있고, 이걸로 해서 장학까지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방학 기간 동안 얼마나 시간을 잘 유용하게 보내는가, 얼마나 노력을 하는가에 따라서 이제 다음 학기가 이제 서류체육부의 수행론으로 들어가야만 돼요. 서류체육부의 수행론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서 과제물을 잘 해오면 바로 서류체육부로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서류체육부가 왜 중요하냐면은 대승회하고 초기불교하고 중간 그 다리가 서류체육부예요. 대승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전부 서류체육부에서 만들어진 용어인데, 그 용어는 초기불교 용어하고 조금 달라요. 그래서 초기불교하고 대승하고는 남남이야. 그렇지만 서류체육부를 중간에 두면은 그러면은 그것이 연결이 스무스하게 되거든요. 왜 대소승의 논쟁과 전쟁이 있었느냐면은 서류체육부를 통해서 테라바다와 마야나를 보려고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다음 학기에는 서류체부의 수행론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이번에 과제물을 잘 해서 이제 서류체부에서 공부하는 것은 지금 배운 거하고 거의 유사해요. 다만 언어를 굉장히 이제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새로운 용어들이 이제 발생하기 시작해요. 지금까지 공부한 것이 어떻게 설체부에서 이런 단어를 쓰게 됐는지를 설명해 주면은 금방 아주 쉽게 이해하겠고, 그 다음에 설체부가 상당히 쉽고 흥미있고 재미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도 있을 거예요.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원망, 바라고 그 다음에 원하는 것에 따라서 약간의 커리큘럼은 변화될 수 있으니까 본인들의 목소리를 주저 말고 뭐 메일이나 문자를 통해서도 이렇게 잘 해주면은 다음 학기에 그 수업하는 것에 반영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오늘로써 그 1학기의 수업은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없으면 이것으로 마치도록.